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릴 테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독서와 글쓰기로 소통하는 시인 이인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쑥스럽죠, 그렇죠? 책을 좀 냈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꽃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인상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대개 보면은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이렇게 잘생기지 못해갖고 뭔가 특별한 인사 전달하지 못할 때 인상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갖고 꽃밭에 있어갖고 인상 좋다는 소리 듣다가 활짝 피고 다니고 있습니다. 인상 괜찮지 않나?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예. 책을 좀 냈고요. 사실 이게 우리 명강사가 저에게 좀 복입니다. 이게 한 6년 사이에 이뤄진 일들이거든요. 한 6년 처음 갔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가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고요. 이 책은 작년에 저기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로 책정됐고요. 일독백서 이 책은 지금 올 여름에 SK를 좀 뜨겁게 달궜더라고요. 한 2만 부 정도가 좀 나갔더라고요. 이북으로다가 재미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올해 가장 행복했던 일이 뭐냐 할 때 청춘아 글쓰기를 잡아라 이렇게 놨던 요 1년의 과정들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2000에서 2012년에 그 6개월 과정입니다. 전혀 초보자인 아줌마들 상대로 8명 데리고 6개월 동안 강좌해왔고 책을 내왔고 방송도 탔었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네. 아 그때 이우미 선생님을 만났으면 요쯤 하고 갔었을 텐데 겨울에 나오래 갑자기 가서 됐던 거고요. 김효석 교수 좋은 분 만나갖고 교부문고에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바로죠. 올 3월, 6월 달부터 로젠탈 교육연구소에서 강사님 7분을 모아갖고 프린에서 들어간 겁니다. 7분 공동져서 제가 코치해갖고 책을 내갖고 지난주 토요일날 교부에서 저자 강연을 했었고요. 자, 강사님들이라면 이런 거 부럽지 않나요? 그렇죠. 책 한번 내보고 싶죠. 아까 어떤 분도 오늘 책 낸 거 원서 마무리 한 게 가장 큰 직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책을 못 내죠? 쓸 줄 몰라서. 그렇죠. 자, 그럼 지금부터 딴 건 몰라도 어떻게 하면 글을 쓸까? 이왕이면 제가 제목은 청춘아 글쓰기지만 오늘은 보니까 거의 강사님들이어갖고 책 쓰는 글쓰기. 이 부분의 한 파트인 책 쓰는 글쓰기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글쓰기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걸 주어온 지식 막 써도 되지만은 책 쓰기에서는 나중에 저작권이 가기 때문에 걸리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준비할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냐 하면 저는 나만의 키워드를 찾으라는 거예요. 저작권에 걸릴 수 있는 연습이고요. 자, 그래갖고 제가 오늘 가져온 책들 좀 많으니까요. 그리고 책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물량 공세 펼치려고 가져왔으니까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리엄 진저라는 분이 글쓰기 생각쓰기 미국에서 30년 가까이 100만 부 이상이 지금 팔리고 있는 글쓰기의 교본이라고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신 게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모에 있는 글자 맞히는 분한테 선물 드리겠습니다. 글쓴이가 바라야 하는 것은 글쓴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글쓴이가 바라야 하는 것은 글의 주제가 아니라 땡땡땡땡이다. 무엇이다. 사전 정보가 유출된 건 사실인가 보네요. 자, 어떤 거 아무거나 선택기 해드리겠습니다. 이따 나머지 다 골라간다면 나머지 찾아가세요. 예. 글쓸 때 제일 먼저 찾아야 할 부분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많이 보고 있죠. 이제 이 나만의 키워드를 찾아야 된다는 건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잘 모르죠. 근데 이분은 아시겠죠. 누구예요? 바람의 딸 한미아 씨죠. 수많은 사람이 여행을 했을 때 이분은 뭐 했죠? 여행의 장점을 찾아서 바람의 딸이란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그래갖고 책을 내갖고 대박 터뜨렸죠. 그렇죠. 자, 이분은 누구예요? 시골에서 바뀐 딸. 아시죠? 야, 이분도 그랬죠? 지금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시골에서 아이디를 써갖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 네 번째 되길 바랬던 거는 오늘 세 번째 정복은 선생님이 아마 블로그 같은 거 막 만들어주는 거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갖고 다음 시간에 배워갖고 그렇죠? 닉네임 같은 거 만들어가면서 활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제 이름은 몰라도 일독백서 좀 기억하지 않나요? 네. 제가 조금 반칙했던 거죠, 아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쳐줘도 좋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딴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 얻어가면 어떨까요? 나의 키워드 하나만 찾아간다면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코치 받으면 되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나를 대표할 수 있는 나를 상품으로 만들었잖아요. 나를 상품으로 만들었다면 그걸 포장한 키워드를 뭐로 할 것인가요? 카피.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찾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나만의 키워드를 찾는 방법을 제가 많이 써먹었던 방법들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두 제목만 본다면 어떤 분한테 점수를 주고 싶나요?
1번.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썼던 어떤 분은, 이분은 이렇게 썼던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집은 텃밭에 채소를 키우며 필요할 때마다 반찬과 양념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지금 워킹맘으로서 가정과, 워킹맘 얘기가 나온 거고요. 텃밭의 채소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밑에 얘기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고, 지금은 에쿠스가 두 대래요. 에쿠스 두 대와 집 세 채를 관리하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제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좀, 조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본 겁니다. 저는 에쿠스 두 대와 집 세 채입니다. 자, 아이들을 만약에, 그렇죠. 블로그 할 때 에쿠스 두 대, 집 세 채 만들어 놓고, 에쿠스 두 대와 집 세 채 만들었던 가정들을 엿보는다면, 틈틈이 써놓은 그런 글들 묶어놔서 책을 묶으면 한 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텃밭에 채소한다면 비유는 참신했지만은 핵심 키워드를 못 잡았죠. 이분의 핵심 키워드는 뭐였죠? 워킹맘. 그렇죠. 그럼 뭐 선물 줘야 되나? 딸내미가 응원해 주네요. 야, 이거 큰 효과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워킹맘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바꾸면 어떨까? 저는 텃밭에 워킹맘입니다. 자, 워킹맘으로서 꼭 필요한 직장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모든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걸 알았고 가장 내 얘기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워킹맘으로서 가정에서 했던 소소한 이야기들. 그렇죠? 직장에서 했던 소소한 이야기들, 우환들. 뭐 자식 옛날에 구리에서 한 분은 하도 없다 그러길래 물어봤더니 자식이 다섯이래요. 한번 바꾸면 어떨 거냐? 그렇죠? 이 시대에 다섯 자녀 키우는 양육법. 그렇죠? 오자녀 엄마. 이렇게 하자.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그걸 찾는 연습들입니다. 괜찮지 않나요? 네. 예. 그럼 선생님들은 나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글 쓰고 싶다면, 진짜 책을 쓰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면 이거 하나만 찾아가도 좋다고 보는 거죠.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자, 지금 발표하실 분, 한 1분간 시간 드릴게요. 자, 나는 무엇이다. 발표하실 수 있는 분. 선물 드릴게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라 했죠. 처음부터 카피를 만들거나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강의가 끝날 때까지만 해도 생각을 해주세요. 써가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필을 쓰는 겁니다. 일들을 써가면서 아, 그중에 요거 상품 가치가 있겠구나. 나를 전면에 내세우면 되겠구나. 그런 걸 써갖고 요거만큼은 좀 기억해 주셨다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신다면 내용과 관계없이 제일 먼저 보내본 세 분한테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끝날 무렵에.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저 사랑해서 써도 괜찮고요. 그리고 팔로우 정신 핵심이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벌써 보냈어요? 충전 중이에요. 앞으로 10분 시간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글 쓸 때 먼저 뭐를 하자고요? 나만의 키워드를 찾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책 쓰는 글 쓰기 할 때는 나만 써야 할 부분들. 제가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여기에 매달려요. 서론, 본론, 결론에. 주제 정하고 뭐 정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나 책 쓰긴 더 그래요. 여기 저희 기획사에 이제 대표님도 같이 오셨는데 저희가 놓여지는 게 그겁니다. 무엇을 쓸 것인가? 자기가 만든 상품 값어치만 있다고 한다면 띄어쓰기 맞춤법은 출판사에서 잡아줘요. 전문 작가가 붙고 편집자가 붙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어떻게 상품 가치를 만들 것이냐. 미리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세 번째 강좌 들어가면서 블로그 만들어서 먼저 시골이사라든가 텃밭의 아줌마, 워킹맘 같은 하나의 상표를 만들어주신다면 출판사에서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제 무엇을 쓸 것인가 배웠으면 이제 뭘 배워야 되나요? 어떻게 써야 될까 배워야 되겠죠. 여기서는 서론, 본론, 결론 잡는 거 이런 거 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글 쓰는 걸 방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글 쓰는 방법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써라? 구체로 써라. 구체어로 써라. 구체적으로 쓰자는 얘기는 이런 거죠. 이런다면 잠깐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표현력이 있나 한번 좀 점검 좀 해보세요. 자, 이 그림을 여기 안 본 사람, 여기 없는 사람한테 이 그림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울타리의 목단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목단이 사실 애국이에요. 목단은 이건 사실 애국이고 6월의 장미가 감장 가득 피었습니다. 조금 그림 그리는 연습이 됐었죠.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장미꽃이 예쁘게 피고 있다. 빨간 장미가 폈다. 본 사람들, 그러니까 강의하시는 분들은 강의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림이 같이 그려지기 때문에 공감이 되죠. 글 쓰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잖아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걸 보여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보여라? 있는 그대로 보여줘라. 밑에 거 어때요? 맑은 날에 빨간 장미꽃이 줄기를 타고 골목길 담장 위에 송이송이 무더기로 피어있다. 뭔가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면 좋은 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길게 쓸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예. 대표적인 겁니다. 글쓰기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분량 채우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분량 채우는 방법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쓴다면 확실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예쁘다라는 말이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이걸 평가 언어에 속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구체어. 추상적인 것은 이미 내가 평가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도 같이 가니까 다르게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어를 쓰는 연습이 돼야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구체어요. 구체어. 자, 예를 들면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가? 이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내용이지만 구체어로 쓴다면 여기 30명이 있다면 30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중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요. 고객님 이렇게 잘 어울리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으니까 정말 예뻐졌어요. 좋지 않나요? 아, 제가 이거 억지로 만들어낸 말이고. 자, 당신은 아름다워도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거는 언어 합법에서도 배우는 거죠. 글 쓰다가 구체적인 글쓰기 연습을 하다면 자기 스스로 힐링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언어 생활이 순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커요. 평가 언어 쓰면은 상대에게 공격적인 게 되고, 구체어를 쓰면 상대가 선택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구체어를 쓰면 상대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설사?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때린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때린다면 추상어를 쓸 때 왜 앞에다가 사실적인 내용들을 설명해줘야 되냐. 자, 이런 다음 이런 거 있습니다. 금방 가면 잠깐 실험해볼게요. 이 중에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딱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승낙할 수, 이게 뭐죠? 서로, 아,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단어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살인. 살인? 근친상각. 어떻게 건능했네. 자, 살인을 본다 한다면 살인은 물론 나쁜 거지만 군인이라든가 특수목적 하는 사람들은요. 정당방위에 처한 사람들은요. 아니죠. 앞에 상황을 만들어내줘야 되겠죠. 거짓말도 그렇죠. 체벌은 말할 것도 없고요. 후변도 그렇고요. 그럼 아직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구가 종족이 멸종되게 된다면 모르죠. 그때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상관만큼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해선 안 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써볼 수 있는 말, 공감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대신에 추상적인 언어들이 거의 다 이래요. 남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말들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쓰자? 구체어를 써야 한다. 자, 이거 구체어일까요? 추상어일까요? 고객에게 거짓말을 쓰면 안 된다. 거짓말은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 나 자신도 해치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네. 요거는 이 사람은 인터넷에 나올 수 있는 글만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글은 여기 30명이 다 다르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앞부분에 뭐 구체적인 상황을 그려야죠. 눈앞의 이익을 챙기기에 고객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은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 나 자신도 해치는 말. 뭔가 앞부분에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추상화 앞에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말을 써야 된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매뉴얼을 만든다면, 추상화로다가 매뉴얼을 만든다면요. 이번에 칼기 같은 데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고객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했어요. 제가 스튜어디스예요. 그대로 쓰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좀 뚱뚱한 사람이 어때? 왜 이렇게 뚱뚱해졌어요? 사실들을 얘기하고. 기분 나쁘니까 나 기분 나빠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은 이와 같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더구나 특히 글에서는 상황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뜻을 그대로 전달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된다? 앞부분에 상황을 그려줘 가면서 구체적으로 써라.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써야 누구나가 쉽게 공감을 한다. 제일 중요한 거죠. 분량 채우는 거. 예를 들면 이것만 갖고 한 권 책 못 씁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나 써놓고서 그 연결되는 내용 쫙 써놓다 보면 1년 동안 쓰다 보면 글이 돼요. 제가 글이 쓰게 된 게 저도 그랬습니다. 일독백서하고 그쪽 많이 놓여졌던 게 지역신문에서 칼럼을 해달라고 할 때 전 먼저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독서와 글쓰기. 그래서 첫 부분은 글쓰기에 대해, 독서에 대해서만 쓴 겁니다. 1년 가까이 쓰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쓰니까 한 50편 정도 모이죠. 책 한 권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책을 냈고. 요거 내니까, 아, 이제 독서는 됐으니까 글쓰기 한번 내볼까? 그거 묶어서 낸 게 기적의 글쓰기요. 이렇게 차근차근 핵심 키워드를 잡아갖고 거기에 맞는 내용들을 채워나가다 보고, 구체어를 채우다 보면 그것이 나의 글쓰기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나요? 네. 예. 복습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책 쓰는 글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의 키워드를 찾아라. 나의 키워드. 찾으셨나요? 자, 지금부터 메일 한번 보내주실래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질문 오신 분 세 분한테. 이제 어쨌든 시간이 지금 애매하긴 한데 지금 두 분이 오셨네요. 우와. 여기가 좀 잘 안 터지나요? 잘 안 보이네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제가 여기 책도 많이 가져왔으니까 그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어떻게 써야 한다? 구체어. 구체어로 써야 된다. 그 다음이 뭘까요?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건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다룰 수 없어갖고 책으로 보시라고 파진한 책 잔뜩 가져왔으니까 나중에 가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스토리를 써야 되겠죠. 스토리를 써야 재미있어지고 나만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자, 책을 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나만의 키워드를 찾아라. 그 다음에 뭘 찾자? 구체어를 쓰자. 그 다음에 스토리를 쓰자는 것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저하고도 한번 해보자.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래놓고 나서도요. 여기서 이제 뭘 정했습니다. 키워드 정했고 막상 다 만들어놓고 글 쓰려고 하니까 막상 써질 때 안 되는 게 뭐예요? 가슴이 답답하죠. 그때 안 써지죠. 그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전 이렇게 이겼습니다. 저만이 이겨냈던 노하우 한번 가르쳐드릴게요. 브라이언 트레시가 목표와 관련되어 멋진 말 남긴 거 있었죠.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목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사람은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한 사람들이 일하도록 운명이 결정된다. 이건 언어 순화적인 표현이에요. 직설적인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목표가 없는 삶은 목표 있는 삶의 들러리 인생이다. 저는 직업병이 발동했습니다. 저는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상에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글을 써왔고 역사의 주인이 된 사람과 글을 쓰지 못해갖고 역사의 들러리로 사라진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글 쓸 때 신들은 거 올라올 때 이기는 힘이 뭘까? 예, 이거로 보는 겁니다. 제가 실제 강좌할 때 많은 수강생한테도 이거라고 했더니 답답해서 막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이거 생각이 나니까 써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 뭐냐면 이렇게 만든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글을 쓰지 않는 삶은 글 쓴 삶의 들러리 인생이다. 들러리 인생이 될래요? 주인공이 되실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린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글을 써보자는 얘기입니다. 인정하기셔도요. 이게 이제 제가 독서 지도할 때 일독백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독서를 책 읽어갖고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접목시키자. 오즈의 마법사의 사자가 지혜를 찾으러 갑니다. 오즈의 마법사의 사자가 지혜를 어떻게 찾았죠? 잘.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찾아가서. 음악이 안 나오네요. 빵빵 나와줘야 되는데. 자, 어쨌든 오즈의 마법사 찾으러 가는 과정인데 계곡을 만났습니다. 난 용기가 없어 안 될 때 동료들이 뒤에 타고서 너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너밖에 없어 여기는. 한번 뛰어봐. 하여튼 난 안 된단 말이야 그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주변 사람이 하니까 그럼 한번 해볼까? 그래갖고 타고 눈 딱 감고 뛰니까 어떻게 됐어요?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에게 이런 용기가 있었네. 그렇죠? 선생님들 이 자리에서 적어도 이 시간 동안 글쓰기 때문에 저에게 길을 쫑긋 세워준 이상만큼은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글쓰고 싶어하는 욕망, 글쓰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단지 사자처럼 실천을 못할 뿐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음 강좌 계속 들어가면 눈 딱 감고 블로그에 내 키워드 생겨놓고 나만의 글을 만들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쓰자고요? 바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만의 키워드를 찾아 구체어로 써놓고 보자. 그게 답답하면 나중에 저한테 아까 전화번호 가르쳐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코칭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괜찮았나요? 네. 그래도 제가 시라고 하니까요. 목청이 안 좋아서 지금 목이 파삭파삭 타갖고 좀 목청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신앙송 한번 해드리면서 할 테니까 끝난 다음에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시는 이제 용기를 내갖고 나도 한번 글을 써볼까라고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헌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음악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나가겠습니다. 도전. 이인한 가라 망설임 없이 둥둥 가슴의 소리 디뎌라 저질러라 등불을 켜고 영광은 용기 내어 디디는 첫발에 있다. 감사합니다.